아빠가요? 네. 꿈 꾸셨는데 용 꿈 꾸셨대요. 그 꿈 꾸시기 전에는요, 네. 저 거기 슈퍼모델 대회 나간다니까 아빠가 공부나 하라고 네. 막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막, 진경아 잘해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 뭐 네. 하나 될 거라고. 그래서, 와! 언니, 뭐? X세대 차장 교체. X세대 신세대 차장 홍진경경. 야, 그러면 S세대 애들은 그럼 오라이 어떻게 하니? 오라이 땅 열고 문 땅 열고 야 야 타 안 타. 얘가 며느리가? 며느리야. 네, 아유, 니는 처음 뵙겠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가난하 너? 야. 그쪽 얼굴도 만만치 않아. 제가 야, 연예인이가? 어머니 혹시 누구예요? 오, 야, 내, 정신없어. 영순아, 영순아 일단 안 돼. I'm on the next level. 야, 절대적으로. 이분만큼 경험이 많은 분이 있을까요? 찐 모델, 찐 예능인, 찐 CEO, 찐 100만 너튜버까지 와 왕바쁜 찐 프로 엔지니어 홍진경 씨에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철파임 스페셜 진경왕 찐 천재. 자, 찐찐찐찐찐찐찐찐찐이야. 무슨 말을 해도 진짜 진짜 빵빵 터지고 저랑 또 훈장이 잘 맞는 분이죠. 나의 찐 동생 홍진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톤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안녕하세요. 아, 톤을 지금 잘 잡은 거예요? 네, 잘 잡은 것 같은데. 원래 어떤 톤인데요? 원래는 진짜. 안녕하세요. 사퇴하세요! 아니, 이 시간에. 아, 이 시간에는 사실 저 자고 있을 때 많거든요. 아. 지금 목소리 완전 가라앉았잖아요. 아닌데요? 근데 와, 오면서 라디오 듣는데 정말 나 무슨 클럽인 줄 알았어. 와, 대박. 저는 진짜, 저 진짜 톤이잖아요. 어떻게 이 텐션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유지해요? 이거 억지 텐션인가요? 어떤 분은 심지어 혹시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슬픔을 감추고 방송을 하는 거 아니시죠? 나 진짜 이거 레알 찐천인데. 피에로처럼. 아까 이경규의 피에로잖아요. 피에로. 여기 나왔을 때 홍진규처럼 배두나 씨도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배두나. 이렇게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배두나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도 저 톤에 맞추려고. 안녕하세요. 신현아님이 진경 언니 보려고 보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청 자켓에 검은 불태 안경이라니 역시 멋쟁인데. 청 자켓은 아니고 청 셔츠. 청남방? 아, 청 뭐? 예, 셔츠죠, 셔츠. 야, 4555번님이 홍진경 씨 진짜 최고 최고. 이름만 들어도 웃겨. 이름만 들어도 웃기는데 사실 여러분 철밤 출연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제작진이 이번에 청취자 저에게 홍진경이 어때? 근데 물어볼게. 진경아 라디오 오빠 무조건 그냥 한마디로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 진짜 그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진경 씨 무조건이라기보다 제가 찐천재 나간 횟수에 비하면 아직 6번 더 정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네. 김영철 씨는 네. 제가 섭외를 할 때 한 네. 번에 무조건이란 적이 없어요. 일단 전화를 한 번에 받지 않아. 자기가 핸드폰을 늘 쥐고 있는데도 한 번에 받지 않아. 그리고 받아도 이렇게 얘기. 야야, 나 지금 뭐 먹고 있거든. 이따 전화할게. 너무 어렵게 사람을 매달리게 만들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네. 예, 그런 경우로. 그러니까 항상 힘들게 힘들게 저희가 섭외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쿨하게 무조건이잖아요. 아,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했던 네. 거에 비하면 네. 요거 한 번으로 네. 퉁칠 수 있습니다. 아, 저를 예. 돌아보게 되네요. 예. 네, 기억납니다. 성로 PD가 이러더라고. 선배, 영초 선배는 전화를 안 받아요. 딱 섭외 전화인 줄 알고 그리고 바로 해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매니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게. 그리고 뭐 그리고 그런 인석이도 그런데요. 인석이 개그맨 김인석 씨. 이 김인석, 박기순, 김영철 세 사람의 특징 꼭 스케줄을 체크해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바쁜 사람들 있잖아. 정말 바쁜 사람들은 너무 섭외가 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 여러분 탑들이 섭외가 쉬워요. 굉장히 쉬워. 근데 우리 약간 그 중상 네이버로 중상이 좀 그런데 약간 그 A마이너 이런 애들이 좀 어려워요. 늘 우리가 섭외하기가 어려운 영철 오라버니. 아, 네. 그럼요. 반성하게 되네요. 하지만 저는 섭외 쉬운 여자예요. 하지만 진경 씨 네. 섭외가 쉬운데 오늘 지금 지쳤나요? 아니요. 전혀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직까지 네. 좋습니다. 사실 진경 씨 유명한 네. 그 지쳤나요 있잖아요. 네네. 그 짤. 네. 그
그걸 제가 이제 패러디에 물어보는 건데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계속 찐친 뭐 동생이라고 좀 말했잖아요. 0056번님 이런 질문 왔어요. 나만이 아는 서로의 비밀이 있나요? 어. 사람들이 모르는 미담도 좋고요. 알려주세요. 우리 서로에 대한 비밀이 있나요? 아니 근데 우리 뭐 영철 오빠 자기에 강한 거야 워낙에 비밀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또 너, 자기를 사랑하는. 네. 그건 진짜 이제 우리 네. 청취자분들 많이 알고. 네 아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 아 이거 뭐 다 알죠. 아 이런 식이구나. 어. 난 이를테면 이런 건데 라일이가 아빠를 더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그 너무 치명적인 비밀 아니에요? 아 제가 이번에 어 너무 치명적이다 그거. 아 이거 진짜 예능으로 재밌게 해야 되는데 방금 정적 봤죠. 그때도 제가 괜한 소리로 오빠 나는 가방 같은 거 진짜 나 내가 사 난 결혼 조건이었어? 이것도 치명적으로 제가 아 이거 미치겠네. 여러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정말 치명적인 비밀이 나왔습니다. 그럼 분위기를 좀 살짝 바꿔서 홍진경 씨가 데뷔를 93년도 네.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하셨죠? 네네. 뭐 대박. 올해가 그럼 데뷔 30주년이에요? 올해 30주년이에요. 30주년. 오빠가 몇 년도 데뷔해요? 나 99년. 에? 나 이제 24년 차. 나 오빠 왠지 되게 80년대 데뷔한 사람 같다 느낌이. 또 여러분 정적이 한번 올렸습니다. 80년대 데뷔한 사람이 누구예요? 되게 오랫동안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아 오빠. 이경규 박미선 선배님이 한 80년대 아,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30주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사실 저보다 진짜 선배님이신데 데뷔 30주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기분 어때요? 진짜 정말 그러니까 29년, 28년 이때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딱 30년이라고 하니까 약간 생각이 좀 무거워져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약간 그런 거 있어. 그럼 이영자 씨가 몇 년도 데뷔해요? 영자 언니가 그때쯤 아니에요? 92년인가? 그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와. 언니 막 데뷔하고 나서 바로 제가 데뷔했어요. 야, 30년 넘은 사람이 거의 네. 진짜 박미선, 홍진경. 야 진짜 우리 선배님과 함께하는데 그러면 1093님 질문에 회원수 2명으로 시작한 진경언니 팬카페가 지금은 409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데뷔 30주년 기념 팬미팅 같은 거 없어요? 라고 질문 왔어요. 아 제가 우연히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홍진경 팬카페라고 있더라고요. 홍진경 팬카페예요? 팬카페. 그래갖고 왜 그런 거 연예인 팬카페 있잖아요. 있죠. 저도 있어요. 슈퍼파월 갓 영철. 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한 2, 3천명 돼요. 예. 근데 우연히 봤는데 2명인 거예요. 진짜 그것도 몇 달 전에. 놀랬겠다 처음에는. 아 놀란 게 아니야. 너무 웃겨갖고. 아 웃겨가지고. 그 이 두 분한테 그 두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누군지 나왔어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은 너무 외롭겠다. 늘 저 텅 빈 카페에서. 남창이 조세호예요? 아니. 진짜. 그래갖고 제가 웃겨가지고 제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팬카페 두 명 싫어하냐 막 이러면서. 그거 보시고 이렇게 동정으로 이렇게. 정말 그 마음씨 좋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셔갖고 400분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그럼 진짜 30주년 기념으로 네. 팬미팅 없어요? 아직은 계획 없고 그런 거는 아직 생각 안 해봤고 올해 겨울에 우리 유튜브에서 디너쇼 한번 하자. 좋겠다. 네. 그 섭외 만약에 들어올 거면 아시죠? 한 번에 섭외 안 되는 거 알죠. 예. 네.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따르릉 노래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할 건데 그 과정을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네. 이유는 뭐예요? 그냥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존재감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매달리게 하는 걸 즐기면서 영자 누나한테 배웠나 봐요. 누나한테 한 번에 안 해주나? 영철아 뭘 해줄 건디? 6782번님 진경언니 영철오빠 내 웃음 버튼 광대가 노려오질 않네요. 정적도 웃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러면 프로 엔잡러 홍진경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해서 내공 지혜도 쌓여왔을 것 같은데 사업도 그렇죠. 여러분 공부 예능 연애 육아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궁금한 것들 모두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땡땡왕 찐천재. 그 첫 번째는 경험왕 찐천재. 최근에 이화여대 축제에 가서 젊은 친구들에게 띵어를 마구마구 쏟아 내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하셨던 멘트 본인이 기억할까요? 한번 살짝 들어보죠.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매 순간이 사실 선택이에요.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뭐였냐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나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용기를 갖고 좀 모험심을 갖고 그냥 부딪혀보고 젊으니까 뭐든지 좀 많이 도전해보고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백수빈님이 멋지다 홍진경인데 제가 기대를 많이 했나요? 경험하고 부딪혀라 네. 이게 메시지예요. 아니요. 선택을 잘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선택을 잘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사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선택을 잘하자지. 현명한 선택! 많이 하셨죠? 아니, 뭐 그거는 아니에요. 매 순간 뭐 항상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경 씨가 진짜 모델, 사업가, 예능인, 엄마 다양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진짜 이거 내가 했던 경험 중 이건 진짜 하기 진짜 잘했다는 게 있나요? 자, 너무 정적이 많이 빨리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대답도 선택 잘하세요? 네, 데뷔해서 사실 진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고 상처도 진짜 많아요. 네, 상처도 많고 그리고 뭐든지 경험해봐라라는 말은 틀린 말 같아요. 특히 요즘은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한번 잘못 삐끗했다가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뭐 주식이라던가. 그렇죠. 뭐 위험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뭐든지라는 말은 다는 아닌 것 같다. 예, 수정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제가 너무 아프게 경험한 것들이 많아서 만약에 내 딸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많은 경험을 하는 건 좋은데 나 같은 아픔을 겪는다. 나같이 많은 일을 겪어야 된다.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또 부모로서 너무 마음 아파서 제가 여기서 철가루들 위한 퀴즈 나갑니다. 홍진경 씨가 여러분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았잖아요. 1993년에 무엇으로 데뷔를 한 걸까요? 퀴즈입니다. 1번 슈퍼모델, 2번 김치모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 중에서 몇 분 뽑아서 햄버거 커플 세트 보내드릴게요. 재밌나요? 아 저요? 네. 아 네. 지금 제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4분은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웃음 사냥꾼부터 사업, 유려한 글솜씨까지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홍진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0909번님이 만약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한순간도 한시간도 지금 행복하다? 아니요 지금 행복해서가 아니라 또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하세요? 저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나는 20대, 30대 너무 열심히 살았어. 예.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예, 그래서 정말 그냥 매일 연소시켰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진경 씨 나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전 10대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고2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고3 때 형이 하늘 날아갔을 때 그때가 저 그때만큼 힘든 날이 없어요. 근데 20, 30대는 그냥 사는 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쳤고 난 지금이 제일 좋아 40대. 너무 좋다. 나 내년에 50이 이제 만 돼가지고 내년에 난 내년도 기대돼요. 네. 진짜 우리 영철이 오빠 행복한 삶이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본인은 지금 당신은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요? 네. 네. 아까 처음에 지금이 안 행복해서가 아니라 지나간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그치 아니 아까 근데 아까 살짝 나왔는데 막 우리가 방송을 일하다 보면 상처를 좀 많이 받고 했어요 그죠? 아까 20대 때 받았던 상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20살 때 데뷔했나요? 19살 때였나요? 16살 때.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93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까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1번 슈퍼모델이 정답이었죠. 네. 정답 문자들 홍진기 씨 한번 쭉 볼게요. 선소연님이 슈퍼모델요. 저 홍진경 씨 닮았다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저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길거든요 하셨고요. 네. 0558님은 1번 슈퍼모델 진경이 예전에 슈퍼선데이에서 썰매춤 출 때부터 좋아했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네. 윤지선님은 슈퍼모델 언니 베스트 포즈상 받으셨던 그때 그 시절 정말 예뻐요. 다시 봐도 아가아가해. 아니 근데 가요광장 옛날에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문자 하나 보고 서현 씨 얘기도 좀 하고 아 그래요? 나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이렇게 좀 후토크 같은 거 왜 안 해줘요? 아 왜냐면 저도 여기 분위기를 몰라서 아까 진지 빨다가 끊겨가지고 너무 무안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호흡이 이런 아니야. 곳이구나 이렇게 아, 그래서... 스피디하게 가야 되는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 홍진경 씨는 짧게 하면 오빠 길게 해야 돼? 지금은 오히려 길게도 되는데 아까는 본인이 끝나고 저를 계속 보면서 오빠 나 진작에 있어. 아니야 그것도 또 너의 얘긴데. 아니 근데 의외로 왜 눈치 안 보지 않으세요? 원래? 예, 안 봐요. 근데 왜 오늘 눈치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되게 진행 스타일이 약간 저랑 안 맞네요. 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확 끊어버리고 좀 그냥 빨리 얘기해도 되는 건 또 진지하게 하라 그러고 그러면 홍진경 씨가 가장 진행 스타일이 잘 맞는 분이 누구예요? 솔직히 김숙 씨, 조세호 씨, 남창희 다 좋아요. 다 영철 오빠도 좋고 아, 그렇죠, 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아 햄버거 커플 세트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또 소개하는 사이에 3만 번째, 3만 5천 번째 4만 번째 당첨 문자가 쭉쭉 도착했다고 합니다. 홍진경 씨 오니까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와요. 원래 이 정도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 더 많이 왔는데 생각보다는 덜 오네요. 홍진경 씨 와서. 유머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웃어줘야지. 어 진짜? 네. 어 나 진짜인 줄 알았어. 문자 보세요. 이유현 님이. 네. 이유현 님. 오늘도 행운 도전. 3만 번째고요. 3만 번째 당첨 축하드립니다. 어, 근데 1023번 님이. 진경이 형 하시면서 3만 5천 번째. 이런 거 진경이 형 이런 건 어때요? 아 좋죠. 아 괜찮아요. 네. 네. 신철 님이 홍진경 씨의 김치 맛은 전수 받으신 건가요? 노력과 경험인가요? 4만 번째 질문하셨고요. 네. 이거는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희 너무, 김치의 김치 아니야. 맛은 네. 제가 담그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하시는 사업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오. 저는 마케팅 담당이고 저희 엄마가 재료, 손맛, 레시피, 품질 담당 다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저희 거고. 엄마 사업입니다. 아니 다른 네. 문제는 후토크를 하나도 안 해주다가 김치에 왜 이렇게 열변을 더하신 거죠? 제가 담그는 거라고 오해하실까 봐. 아, 네. 또 오해 하나 또 있잖아요. 우리 뭐요? 스토너 얘기 한번 좀 해주셔도 되지 않아요? 아, 스토너요? 네. 우리가 너튜브에 아. 가서 어 이거 진경아 나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인생책인데 너도 읽었어?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아까 그러니까 영철 오빠 인생책인데 제 인생책이라고 하고 판매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스토너는 김영철 씨의 인생책입니다. 네. 저는 그냥 인생책은 아니에요. 홍진경 씨 인생책은 뭐예요? 여기서 밝히기가 좀 그래요. 어, 우리 라디오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아니요, 그럼요.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아. 딱 한 것만 고르라는 고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럼 한 곳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 중에서 너무 입장 난처한 질문이었나요? 너무 뭔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야.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인생제, 인생 음악, 인생 영화.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어, 저한테는. 그래? 나는 네. 스토너라고 다 발가벗었는데. 우리가 벗으라고 강의한 적 없는데 본인이 스트립쇼 해놓고 왜 저한테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책 한 권이 인생책일 수가 없는 게 이 책에서 요 줄, 이 책에서 요 페이지 뭐 모든 책의 내용이 다 좋진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줄이 좋은 거고 그냥 한 페이지가 좋은 건데 그걸 맞아, 어떻게 맞아. 한 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진짜 우리 둘은 너무 어려워. 우리 둘은 진짜 안 맞는데 어쩜 이렇게 방송에서 케미가 나올까요? 그죠? 맞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4만 5천 번째 문자가 또 왔습니다. 박선주님 언니 오늘 적응했으니까 다음에 또 오자 하셨어요. 오, 우리 박선주님 귀로의 박선주님. 네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만 6만 쭉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우리 홍진경 씨 함께하고 있고요. 8시 37분 5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죠. 박대현님이 이거는 진짜 홍김동전 보면서 들었던 찐 궁금증인데요. 왜 이렇게 분장에 진심이신 거예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 홍김동전 저도 이렇게 이제 짤도 보고 인벽을 올린 거 보잖아요. 네. 그 주제가 있고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가신 거예요?
안 왜냐하면 진경 씨만 너무 튀어요. 항상 주제를 줘요. 어 주제를 줘요. 네 작가님이 뭐 오늘은 원시인, 뭐 오늘은 사극,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주제를 주니까 그냥 그 주제 오늘은 귀신이래요. 그러면 어. 저는 귀신 듣고 딱 떠오르는 게 강 씨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는 분장을 하는 거예요. 각자 창작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제가 있죠. 야 그래도 김숙 씨도 보통 묻히지 않을 텐데. 예. 수건이도 너무 웃긴데. 그, 아니 근데 진경 씨가 또 유난히 더 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키가 커서 그런가? 그렇지 그렇지. 예. 그 다들 태... 다들 똑같이 해요 열심히. 아니면 혹시 분장 이런 거에 강박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 뭐 토크로 웃겨야 되는데 근데 이영자 씨 명언 있잖아요. 개그맨이 말로 웃겨야지 왜 자꾸 개인기로 웃기려고 그러니. 저야말로 개인기가 없는. 예능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성대모사 같은 것도 없고. 아, 그래서 오히려 더 분장에 진짜 진심으로. 아니요, 뭐 진심이 아니라 그냥 컨셉이니까 하는 거고, 전 그냥 대충 해요. 옛날에 한기범 씨 분장 한 게 아니었는데, 그죠? 네네. 네. 오늘 예, 많이 예. 제가 발가벗는 질문을 예. 많이 하네요. 아니 뭐 한기범 선배님 정말 너무 제가 좋아 존경하고. 그렇죠. 예,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한기범 분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좀 그래요. 진짜 그냥 예. 툭 분만 갖다 대도 네네. 진짜 재미난 게 나오니까 옹진경 씨 네. 우리가 다 부러워하죠. 네. 자 이제 분장 얘기 또 이어서 다음 준비한 이제 분야가 공부왕 찐천재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배우기 위해서 너튜브를 개설을 했을 정도로 이게 수학도 그렇고 영어 역사 등등 모든 걸 배우셨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누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쉰 적이 있었어요. 그 쉬는 그걸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뉘는데 전에는 약간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했었다면 국영수 위주의 지금은 이제 약간 어른들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한다거나 그냥 어른들이 이제 뭐 주식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른들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카테고리가 사람 공부예요. 사람 공부. 그래서 그 사람 공부 첫 시작으로 저를 시작한 저로 시작해서 최화정 씨, 엄정화 씨 그리고 또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그럼 내일 또 김태호 PD님이 또 업로드가 돼요. 야.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궁금한 사람들 뭔가 영감을 받고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멋진 분들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는 사랑 공부를 통해서 또 배움이 있더라고요. 꼭 교과서에만 배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랑 공부 카테고리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진짜 말도 잘한다. 아니 이정희님이 공부왕 찐천지에서 배운 것 중에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라고. 제가 대답을 먼저 해버렸네요. 제가 사람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교과서로 배운 내용보다도 사람 공부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배운 게 많아요. 제 질문을 미리 봤어요. 죄송해요. 이거, 질문도 나오기 전에 대답을 먼저 하는 이거 케이스야. 되게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인터뷰 방식 아니에요? 선 대답 후 질문. 괜찮은데? 나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방금 말했어요. 사람 공부. 요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코너. 코너. 선 대답 후 질문. 후 질문. 네. 네. 근데 이거는 게스트가 잘 맞춰 줘야 돼요. 그렇네요. 8166번 님도 공부왕 찐천재 유익하고 너무 재밌어요. 쭉 해 두세요. 요거는 뭐 계속 그냥 가져 이제 시즌 2는 개념 없이.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저도 간간이 또 중간에 불러 주실 거고. 아, 그럼요. 오빠가, 올해 제 목표가 있어요. 오빠가 전화를 받으시면 네. 아니 올해 제 목표가 있어요. 네. 전화가 이제 띠링 오거나 문자 오면 진경아 무조건 하는 게 저 올해 목표입니다. 감동이다. 나 오빠가 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게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나 그냥 저는 어떤 그 약간 놀리는 어떤 일환이었어요. 밥 먹고 있으니까 이따 통화하자. 오빠 언제 매니저랑 상의 좀 해보고. 그래서 다 결과가 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 왜 그랬나 장난인지 알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5808번님이 네. 공부왕 찐천지에서 철학대에게 성대모사 배움을 보는 것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리고 진경언니 또 영전이 성대모사 잘하나요? 사실은 진경 씨랑 저 지인들이 다 겹치는데 뭐 최하중 씨 안녕하세요 최하중이에요. 아니 이용재 양 안녕하세요 장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성대모사를 한 적이나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 저 못한다니까요. 최하정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지? 이용자예요. 안녕하세요 이용자예요. 양용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안녕하세요 장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입니다. 아니 그 왜 성대모사는 안 되지 저기? 정말 안 돼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러면 배우고 싶은 것도 없어요. 오히려 진천지에서 뭐 성대모사를 배워보자. 그러니까 제 유머 결이
약간 성대모사 이런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빠랑 또 길이. 안 맞지 사실은. 안 맞는다기보다 다른 거죠. 아, 아 그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까만 안 두겠어. 까만 안 두겠어. 미칠 것 같아. 소름 돋았어 온몸에. 또 밝아먹는 기분. 어 밝아먹는 계속 이 오빠는 왜 자꾸 질문을 이렇게 하지만 하지.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도전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박수진님이 공방진전지에서 연애 공부하는 법은 안 알려주시나요? 아까 사랑 공부 얘기했었는데 저 솔로 탈출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사랑 공부에 연애 공부도 어떻게 보면 할 사랑 거예요, 공부. 할 거예요. 이거 아. 한번 특집으로 연애 공부 해보려고. 원래 없었는데 지금 얘기 듣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려고 했었어요. 누구 모시고요? 봐 지금 오늘 여기서 아이디어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아니 누구 모시고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아 연애 공부도 한번 하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요? 네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거 빨리 9270번님이 진경씨 남창희 조세호 김영철 중에 한 명을 이상형으로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꼭꼭꼭 알려주세요. 자 홍진경의 선택은 남창희 조세호 김영철 하나 둘 셋 연애는 조세호 어허 연애는 조세호 그리고 결혼은 남창희 바람은 김영철. 아 이거 비방용이다. 아 이거 비방용 어떻게? 뭐? 아니 당사자가 여기 있어서 괜찮아요. 어떡해. 당사자가 여기 있어서 괜찮아요. 위로로 해준 걸로 너무 멘트 셌다. 위로라고 다 위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치자분들이. 세훈은 너무 매력 있어서 후토크는 듣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어 세훈은 너무 매력 있죠, 그죠? 아.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또 듣고 올게요. 홍진경 씨 신청곡인데 와, 어떤 곡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곡을 저희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불렀어요. 웬만하면은 뭐 일주일에 뭐 30만 많이 나오면 50만도 넘어서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지금 아직 10만이 안 됐습니다. 제 라이브 영상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받은 곡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곡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원곡 제목이? 장필순의 노래인데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여러분 더 대박인 건 이 곡 들으시고 만약에라도 제 원곡이 궁금하시면 한 번만 좀 와서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때요? 네. 우리 둘이 이러면 또 결이 맞는다? 저는 복면가왕에서 이걸로 불러서 얼굴 공개했거든요. 아 진짜? 저도 진짜? 조회수가 7만 5천인가 7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홍진경 버전 검색하고 내 거 검색해서 둘의 차이점을 오늘도 좋고 다음 주까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부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너도 불렀었구나 승경아 나도 되게 잘 불렀는데 아, 오빠도 불렀구나 7만 5천 아, 원곡을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오늘 날 어때요? 철저히 외면당했어.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원곡 듣고 왔습니다. 홍진경 버전 김영철 버전은 각자 당기는 걸로 검색해서 네. 한번 10만으로 한번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우지영님이 이 모든 걸 다 담담하게 말하는 뭐 우리가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네. 어? 장지희님이 네. 두 분의 노래 들어보니까 차이점 딱 알겠는데요. 철업디 노래엔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갔다면 진경씨 노래는 담백하고 진솔해요. 일단 앞부분 어떻게 해요? 이 노래는 사실 좀 담백하게 많이 좀 덜어내고 모든 걸 좀 비우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슴슴한 그치. 나물처럼. 어, 나도 예. 슴슴하게 했는데. 김치찌개처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신 너의 얼굴이 네,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예. 간이 좀 세네요. 6512님 오늘 이후로 언니 오빠 동영상 조회수 폭발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한 명이 폭발하고 한 명 폭망할 것 같아. 둘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 그러면 한번 그 부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했던 거. 그늘진 너의 얼굴이 이 부분. 네, 자 조용! 큐. 자, 그늘진 시작. 이거 몇 시에 끝나요? 8시. 지금 몇 시야? 8시 54분. 아직. 54분에 끝나? 아직. 아, 나 내 노래 이거 음원 있는데. 아, 아니, 이거 틀면 좋았을 텐데. 요것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늘진 너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모난다. 아니 기본적으로 음정이 안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갑자기? 언제 시켜요? 아니 다 갑자기죠. 아니 오늘 자꾸 왜 그래요? 책 얘기서부터 막 자꾸 밝아붙는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네 이게 살아 있는 겁니다. 네. 네네. 다시는 안 나오겠네 우리 라디오. 자 다음은 가볼까요? 다음은 육아왕 진천쟁. 딸 라일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 진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잖아요. 2684번님이 진경 씨는 라일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뭐 되는 게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해요. 공부, 연예인, 모델, 본인이 하고 싶은 쪽?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요즘에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라일이를 키워야겠다, 라일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덜 하더라고요. 아빠랑 친해진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냥 났어요 제가. 어떤 뭐 숙제고 뭐고 아예 관여를 안 했는데 너무 희한한 게 그러고 나서 얘가 지가 이제 불안한 거야. 체크해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초반에는 좀 많이 헤매더니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성적이. 숙제도 지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야 너 빨리 자 이제 괜히 이러니까 아니 나 숙제해야 돼 막 이러고. 그 맞냐면 제 친한 형 누나 그 부부 두 딸이 네. 공부를 결국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대학을 갔는데 우리 엄마는 저한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대. 어떤 프레셔도 안 줬대. 네네네. 그리고 또 어떤 기대도 안 했대. 네네. 그러니까 알아서 갔대. 네네. 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제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치. 그냥 놔둬야 돼. 네. 그럼 그러니까 라일이가 지가 혼자 하더라고. 라일이가 연예인이 돼도 좋고? 그것만은. 연예인은. 예, 그것만은 정말 말리고 싶어요. 연예인은.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없어요. 아, 연예인 쪽으로는? 자기 영상 내려달라 그러고 뭐. 오히려. 네. 근데 라일이 왜 이렇게 웃겨요? 엄마 핀가? 걔는 저희 남편이 사실은 정말 웃긴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진짜 만약 예능인 했으면 저는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웃긴 거는 진짜 아빠 닮았어요. 아빠 쪽. 네. 겸손까지. 아니 정말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이 저희 둘이 영상을 봤나 봐요. 네. 네. 저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 오빠가? 그래서 하다가 야 니네 둘이 너무 웃겨. 니네 둘이 너무 잘 맞아. 라고. 그랬구나. 약간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예님이 라일이와 제일 최근에 티격태격한 일은 뭐예요? 아, 제일 최근에 티격태격. 요거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듣죠. 라일이랑 최근에 티격태격 하신 거. 머리 좀 더우니까 묶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풀어헐치고 다녀가지고 그거 갖고 약간 좀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사춘기 다 그렇죠. 와가지고. 그래서 티격태격. 네. 아, 라일이한테 남부 전해주시고 우리 5만 번째 문자 당첨 정미희님 그리고 5만 5천 번째는 5661번님이 진경짱 이렇게 문자 왔어요. 이렇게 해서 두 분께도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씨 오늘 생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철파엠 하잖아요 요즘에. 네. 최고의 인기인데 왜 그러는지 오늘 또 방송 들으면서 왔고 또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앞으로 철파엠 네. 여러분들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벅거려요. 진경님 우리 메이님이 데뷔 30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안 이러시면 오라이 할 때부터 팬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제 개그맨 우리 허태희 씨도 와 형 누나랑 다음에 녹음해야 될 듯. 크크크. 식은땀 나면서 웃겼대요. 새로운 코드의 장미래요. 조석준이도 오늘 두 분 덕분에 너무 많이 웃어서 배 아파요. 진경님 또 만나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또 12월에 또 디너쇼 있다면서요. 네. 그거 나가려면은 예. 또 뭐 기멘테크가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인질인가요? 아, 진경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끈이사 시원하게 사세요. 헤어집니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 치어러 인질 영철이랑 진경이는 이제 샤라 에러 에러 에러